네, 좀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 좀 걸렸죠. 네,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글쎄요 앞으로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또 코스피 200에 또 다시 편입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6월 이후, 6월 11일 이후 좀 지켜볼만 합니다. 자,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왜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백신주 또 치료제주 항상 제가 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네.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백신 원료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네.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. 국제 민간기구에서 CEPI로부터 최대 2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.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. 그래서 확보한 자금이 백신 후보물질 GBP510, 다국가 임상 3상 진행 및 허가가 우리가 원자재 도입을 통해서 활용이 예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가 우리가 현재는 임상 2상 단계에 해당하는 뭐 스테이지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비로 확보한 자금은 국내 단일 백신 개발 국제 지원금으로 최대 규모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원료를 개발하는 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또 했지만 또 주가가 좀 최근에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르면은 상반기 중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해서 국내 식약처고 국가의 허가 당국에서 제출할 전망입니다. 그래서 긴급 사용 허가나 신속 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자, 3월에 이제 상장하면서 따상은 했는데 이후에 쭉 네. 빠져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계신데 네. 이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 될지 매매 전략 좀 볼까요?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따상이 들어가고 나서 대다수 종목들은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. 내려가고 또 오르지 않습니다.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 노바백스와 백신 관련 협약 맺었고 이번 협력으로 코로나 독감을 한 번에 잡는 차세대 백신 개발, 동사의 생산 시설을 활용한 백신 생산에도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네.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 따상 이후에 끝없이 내려가는 섹터가 많죠. 최근에 뭐 작년 같은 SK바이오팜이 있었죠. 그렇죠. 따상의 후유증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흐름이 다른데 이 종목은 따상 이후에 내려온 이후에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15만 원 라인이 급격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15만 한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15만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에서 편입을 한번 해보겠고 한번 들고 가본다면 심각하게 15만 원이 이탈된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기대감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 가격권에서 리스크 관리 가격을 한 14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